아유 지연 엄마 요즘 좋은 일 있어? 얼굴이 반지란 게 아유 꽈추가 폈네. 아니 아니 꽃이 폈어. 그래? 아니 사실 요즘 우리 남편이 날 엄청 사랑해주거든. 어머머 어머머 어이, 우리 남편은 나를 무슨 돌 보듯이 하는데 말이야. 진짜야? 어, 너무너무 부럽다. 비법이 뭐야? 아니, 사실은 그게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시술 좀 받았어. 그 Y존에. 어, 혹시 지난번에 눈신 먼지처럼 야매를 받은 거 아니지? 아, 그때 지난번에 짱구 눈썹 돼가지고 두 달 동안 집에만 있었잖아. 어머, 그때 얘기는 하지도 말어. 이번에는 병원 가서 제대로 알아보고 했지. 이게 뭐냐면 질필러라는 건데. 아우 그 내가 듣자니. 아우 예전에 어떤 사람이 아 불법으로 질필러 맞다가 응급실에 실려간 적도 있다던데. 아유 목소리 왜 이래 자꾸. 아까 자기 목소리에 필러 맞았어. 아유 아무튼 불법으로 맞으면 위험하지. 그니까 잘 알아보고 맞아야 된다니까. 하긴 몸에 들어가는 건데. 아유 정품 안 쓰고 싼 거 쓰면 되겠어? 자 싸게 하려다가 저승사자랑 하이파이브 하는 거야. 그래 와이공주님 질필러라는 거 제대로 된 곳에 시술 받으면 위험하지 않은 거 맞죠? 알려줘요. 열렬히 이땡땡님의 고민사연이었습니다. 유산균 세트 챙겨드리겠습니다. 고민사연을 토대로 큰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제발 제발 플레이스 불법 시술 불법 수술은 노노! 지난주에는요 남성 수술 시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번주는요 불법 여성 수술 시술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자 Y공주 어떤 이 불법 시술 사례가 있습니까? 남성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사실 불법적으로는 뭔가 자르고 꿰매고 이러는 건 하기 힘들잖아요. 보통 뭘 찔러 넣는 거죠. 뭐 채워 넣는 거. 네네. 그래서 지금 사연에서처럼 불법으로 질필러 같은 거를 맞고 오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네. 이게 질필러가 크게 논문으로 부작용이 보고된 게 없는데 딱 네. 케이스 리포트 하나 된 게 있거든요. 어허. 그게 어떤 분이 질필러를 받고 폐에 색전증이 생겨가지고 응급실에 실려왔었는데 잘못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 다행히 이분은 사셨어요. 그 케이스 리포트가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불법 시술이었어요. 아. 네, 그래서 혈관으로 필러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피를 떠돌다가 폐로 가가지고 폐 동맥을 막아버리는 바람에 어허. 숨을 못 쉬고 이렇게 넘어져 넘어간 거죠 사람이. 그래서 응급실로 네 실려왔는데 다행히 잘 제거를 해서 수술을 했어요. 야. 수술해서 제거를 해서 이거를 내봤더니 우리가 조직 검사를 다 나가거든요. 어허. 근데 그게 필러 성분이었던 거죠. 어허. 그래서 이게 뭐죠 하고 봤더니 질에다가 맞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딱 한 차례 보고됐던 부작용 네네. 케이스예요. 어 지난주에도 저기 뭐 저 과추형 우리가 그 과추 그 부작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네네. 크게 보면 이제 같은 거네. 그렇죠. 남자 거는 밖에 나와 있으니까 아마 내가 봤을 때 빈도가 훨씬 많을 것 같고 동네 형들 모여가지고 막 구석에 사순이지만 동네 언니들 모여가지고 좀 하는 장면은 좀 잘 안 그려지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옛날에 안에 숨겨져 있을 때니까 그 해부학적인 것도 잘 모를 것 같고 아마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좀 시대가 바뀌고 좀 발전하면서 병원에 종사했던 분들이 의사는 아니고 보면서 이렇게 어시스트 보고 있다가 밖에 이제 그런 재료를 챙겨온다든가 밖에서 야매를 구해가지고 본인이 시술하고 그런 경우가 꽤 많은 거죠. 그러네요. 아니 그러면은 그 질필러 이제 그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그 얼굴에 맞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죠. 얼굴에 주로 쓰는 필러 성분 중에 가장 많은 게 HA라는 히알루론산 네네. 성분이거든요. 이걸 질에다가 넣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또 다른 성분들도 있어요. 얼굴에 넣는 필러들 중에 그것들을 다 넣을 수 있어요, 질에. 근데 왜 넣는 거예요? 질을 좁히려고요. 와, 근데 아니 안 아파요? 질을 입구 3분의 1만 감각이 있고요. 네네. 안쪽 3분의 2는 감각이 별로 없어요. 우리 몸 안하고 똑같거든요. 신경 감각이 별로 없어가지고 네네. 우리가 뱃속에 뭐가 배가 아프지만 어디 장기 가풍을 느끼지 못하잖아요. 네네. 막 나 콩팥이 아파, 막 췌장이 아파 이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것처럼 질 안쪽은 감각이 별로 없어서 어딘가가 아픈데 어디가 아픈지 잘 몰라요. 그래서 뚜렷하게 그렇게 아프진 않아가지고 이런 시술을 할 수가 있고 시술할 때도 심지어 별로 안 아파요. 오히려 그렇게 감각
감각이 없으니까 네. 더 조심해야겠네. 아픈 줄 모르니까. 그렇죠. 조심해야 되는 거는 예. 어쨌든 그런 부작용 사례처럼 혈관에 들어가지 않게 조심해야 돼서 질에서 메인 혈관들이 지나가는 주행 경로가 있어요. 그곳을 피해서 시술을 무조건 해야 하고 그리고 지난주에 과추형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부위에 찌르거나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피부 밑에다가 햄버거 설명하면서 패티 이렇게 설명하셨었잖아요. 예, 예, 예. 그것처럼 점막 하층에다 정확하게 넣어야 되는데 질 위쪽에다가 잘못 넣으면 바로 위에 요도가 있어요. 요도가 막혀서 소변을 못 보게 된다던가 요도 쪽으로 들어가거나 어허. 혹은 아래쪽으로 잘못하면은 장 쪽을 찌른다던가 네네. 하는 위험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양쪽으로 가면은 거기는 혈관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서 넣어야 되는 시술이에요. 질 필러가. 이게 말 그대로 그 우리 그 과추형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건 진짜 그 테크닉이 진짜 필요한 거잖아요. 엄청 필요하고 네. 그리고 볼륨도 잘 올라오게 해야 하고 그리고 위험하지 않게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성분을 써야 되고 어떻게 얼마나 넣어야 될지 이런 게 되게 중요한 시술 중에 하나예요. 그 시술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그 과추형이 얘기했지만 이제 과추가 잘못되면은 뭐 1,000만 원, 2,000만 원도 이렇게 네. 들 수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네네. 이거는 뭐 의료보험이 적용이 안 되겠죠? 이것도 비보험이어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이거 필러를 긁어내거나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 잘못된 위치에 들어가거나 얘도 염증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질에다가 일반 얼굴에 넣는 필러는 안 써요. 콜라겐만 넣거든요. 콜라겐이요? 콜라겐으로 된 진피층, 네네. 진피로 된 예, 예. 성분으로 된 필러가 있는데 그것만 사용하고 다른 거는 안 넣어요. 질에는 저는. 왜냐하면은 원래 질에 없는 성분이니까 이물질을 넣으면 뭔가 나중에 한 10년, 20년 후에 혹시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라는 그냥 저만의 불안함 때문에 안 넣고는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데 그런 걸 넣으면 안에 캡슐을 형성해가지고요. 염증이 네. 가끔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아, 그럴 수 있겠다. 네. 그리고 간혹 예. 불법 시술 이상한 거 맞아갖고 와서 그 네. 안에 염증 같은 게 생겨서 막 아프다고 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통증이 있겠죠. 네. 그래갖고 예. 그런 경우는 절개해서 다 긁어내야 되는데 와. 절개하면 그 안에서 썩은 내가 나요. 아이고. 안에서 막 곪아가지고 냄새가 너무 심해가지고 막 안에 베타딘 소독하고 계속 물로 씻어내고 그리고 그쪽 일부에 염증이 된 조직들은 다 드러내고 그렇게 하고 다시 메꾸는 수술을 하는데 그래도 밖으로 보이는 데가 아니고 그렇죠, 피부가 그렇죠. 있는 건 아니어가지고 네. 어디 다른 살을 갖다 써야 하거나 막 그렇게 엄청나게까지 문제가 안 생겨갖고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나마 뭐 말씀하셨지만 과추는 우리가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겉보기 등급이잖아요. 땅눈이 보는 거이기 때문에 얘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스멜이 올라오고 염증까지 생겼을 정도의 정도면 완전 이머전시 아니에요 완전히? 이게 정말 심하면 전신적인 염증 증상까지 나타나는 환자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막 고열이랑 오한 이런 걸로 왔는데 네네. 어떻게 잘못 넣었던 필러 때문에 문제가 돼가지고 전신적인 항생제 치료도 하고 필러도 다 제거하고 막 그랬던 적도 있었어요. 염증이 진짜 좀 심해지니까 뭐 열이 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런 게 잘못되면 폐혈증 가고 막 이렇게 네네. 되는 거니까. 네. 근데 그건 이제 모르고 온 경우에 이렇게 그쵸,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거의 좀 그런 불법 시술인 경우가 불법이... 사실은 많아요. 왜냐하면 소독을 제대로 안 하니까. 아... 소독도 중요하고 아까 말씀하신 거 보면 간혹 중간중간에 뭐 점막 하층, 점막층, 뭐 진피층 막 얘기하면 들을 때나 듣지만 의사들은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일반인들도 들을 때는 하지만 실제 그 점막 하층에 넣어 이렇게 하면 뭔 소리 하는 거야 이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여기 지금 팔뚝 이 피부가 있잖아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어디에다 놓는 거예요? 이거 피부랑 다른 개념이에요. 네, 약간은. 아니 과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추는 우리 쉽게 말하면 자기 과추 만지면 껍데기 만져지잖아요. 이렇게. 네네네. 어중일 때 보면 껍데기 당겨지죠. 예예. 그러니까 만져보면 안에 또 알맹이도 있잖아요. 이렇게 몸통. 쉽게 말하면 벅스층이라고 하거든요. 안쪽에 만지는 층은. 그 위에 층은 이제 스킨 밑에는 달토스층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과추는 지방이 없어요. 지방세포가. 그 사이에만 잘 들어가면 기똥차게 들어가면 정말 좋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 목욕탕에 그 뭐냐 아저씨도 보면 그 이게 해바라기 시술이라 해가지고 안에 뭐 이렇게 뭐 아 옛날에 선플라워 뭐 들고 예. 있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 그거는 그 안에 고층 안에 딱 잘 들어가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허. 서로 안 건드리고 노타치하자 우리 여기 잘 살게 하고 따로따로 살 수는 있는데 네. 그게 아래로 침범할 가능성이 많은 게 아까 말씀드리면 그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만약에 바셀린 가지고 남을 시술해줘야 돼 만약에
그럼 저는 문제 안 생기게 할 가능성이 훨씬 많겠죠. 저는 전문, 그렇죠. 저는 해부학적인 구조도 잘 아니까 요 정도 양에서 요만큼만 넣으면 문제 안 생길 거야 할 수 있는 지식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똑똑해서가 아니고 저는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근데 일반인들은 그걸 6년, 10년, 20년 배운 사람인데 어떻게 얘기해서 이게? 그리고 대충 보니까 대충 뭔가 찌르는 것 같았어. 그래 대충 찔러 넣다 보면 저 안에 깊숙하게 해면체에 박아놓고 그렇지, 그렇지. 주입한다든가 그러면 네네. 우리 발기 조직 다 날아가 버리는 거죠. 어허.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죠. 자 이제 실시간 질문들 바로바로 이제 해결해 봐야죠. 질문 보내주신 몇 분을 뽑아서요 선물 보내드립니다. 과주황자 출발하죠. 네, 오삼이사님 남성이 만성 전립선염 진단을 받고 3년째 고생 중인데요. 약을 처방받아 먹으면 통증이 없다가 또 약을 끊으면 또 불쾌한 통증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약에 의존할 수는 없어서 운동과 식이요법을 하는 중인데요. 여기서 궁금한 건 혹시 만성일 경우 부부관계를 하면 안 되나요? 혹시 남편 혹시라도 세균이 저한테 옮길까봐 관계를 안 하고 싶대요. 또 혹여나 임신을 하면 아기에게 문제가 생길까 걱정을 하는데 맞나요? 라고 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무 관계 없죠. 그러니까 그래요? 아무 관계도 없고 만성도 세균성도 있고 비세균성이 있는데 비세균성이 가능성이 많고 만성 세균성이라 하더라도 그냥 전립선 안에 세균 감염돼 있는 거지. 네네. 그게 뭐 정형을 통해서 와이프한테 들어간다 가지고 와이프는 뭐 전립선도 없는데 굳이 그 걔들 나와봐야 뻘짓한 거잖아요. 걔들은 다시 소원이 없어요. 갈 곳이 없어서 다시 돌아갈 수 없잖아. 갈 곳이 없어. 자기는 전립선 탈출해가지고 좋은데 찾아갔는데 뭐 전립선도 없고 예예. 따뜻한 보금자리 돌아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아무 필요가 없는 거 상관없고 어허. 여기서 좀 발전해서 전립선 암이 걸린 분들이 성관계라면 마치 암세포가 튀어나가가지고 아니 이런 생각 꽤 많아요. 그래서 성관계를 하면 그래 충분히 그럴 수 성관계를 하면 안 된다 생각한단 말이에요. 어. 아무 관계 없이 그쵸. 제가 폐암 환자인데 물론 실례긴 하지만 내가 기침한다고 폐암이 옮기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영화 같은 데서 이제 그런 분들 이제 계시면 서로 뭐 이렇게 뭐 딥키스도 뭐 이렇게 하고 그러잖아. 그런 거랑은 아우 제가 말기 암이라 전혀 상관이 없고 전염병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전립선암도 성관계도 상관없고 만성 전립선염을 성관계 가지고 문제가 있다면 만성 전립선염은 남자들이 일생에 한 50분 이상 한 번씩 겪는데 한 번씩 보면 아래쪽이 뜨끔뜨끔 아프고 이게 아 까추 근처 이 구역이 약간 불편해 이런 증상을 한 번씩은 겪어볼 가능성이 많은데 컨디션 안 좋을 그럴 때마다 금욕생활 해야 되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진짜로 진짜 진짜 집집마다 절이 하나씩 생겨야 되고 진짜. 그럼 아까도 그 얘기 나왔지만 베이비. 네네. 이것도 또 아니 관계 없다니까요. 아예 상관이 예. 없다. 아 그리고 말씀드리지만 제 손도 그렇고 입도 그렇고 뭐 이 겨드랑이 여기도 그렇고 저 과추 근처도 그렇고 세균들은 다 있어요 보면. 근데 그게 내 몸에는 문제 없이 그냥 찌그러져 사는 애들이거든. 근데 그게 내 몸이 컨디션이 너무 나빠지면 나한테 병을 안 일으키는 뭐 곰팡이 같은 게 갑자기 막 득세를 한다든가 이런 것처럼. 전립선염에 있어가지고 아무리 심해도 막 정액에 막 균이 들들 섞여서 나온다 하더라도 문제가 안 될 마당에 그렇게 정액에 막 균이 섞여가지고 상대방한테 문제가 될 수 그런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가 뭐 찜질방에다 뭐 대중 목욕탕 이제 오가잖아요. 거기에서 뭐 수건 같이 썼다고 해서 뭐 잘못되는 경우 없죠. 거기는 사면발리 하나 말고는 그 성병 옮길 만한 게 없거든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전립선염 있으면 오히려 주기적으로 정액 같은 걸 많이 배출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냥 부담 없이 부부관계 하시고 그래도 제 말을 좀 찝찝하다 그러면 뭐 그냥 콘돔이라든가 맞아요. 다른 방법 쓰면 되니까 네네.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진짜. 네. 네. 아 시원하네. 예, 와이공주 예 문자 네. 왔습니다. 고아라님 8년 전 첫 아이 낳고 생리컵을 직구해서 사용했어요. 생리통도 너무 심하고 생리대 때문에 짐 무르고 해서 시도해봤는데 신세계더라고요. 근데 아시나요? 생리컵을 쓸 때 단점이 생리컵이 넣은 걸 까먹는다는 거. 건망증 심한 제가 그렇습니다. 생리컵을 그냥 하루 정도 넣고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건강상으로 문제 없나요? 아 엄청난 단점인데요 생리컵. 아니 그러면 네네. 김지원 원장 네. 이 정도로 얘가 편화되는 얘기잖아요. 엄청 편하죠. 밖으로 안 흘러나오니까. 아 저번에 한번 얘기했죠 생리컵. 네. 작은 그러니까 병마개를 채워놓는 건 거죠. 병뚜껑을 씌워놨으니까 아무리 흔들어도 물이 밖으로 안 나오잖아요. 네네. 딱 막아놓은 거죠 입구를. 그래서 이 안에만 고이니까 고여있는 피만 쏙 빼서 버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밖으로 흘러나오지 않아서 굉장히 편한데 그 정도로 편하니까 까먹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생리컵이 있다는 거. 아, 그러면 만약에 이걸 진짜 까먹고 지내가지고 다음 생리주기 때까지 까먹고 있었던 거야. 그러면
그 정도는 아니겠죠. 네. 치매가 살짝 예. 아, 치매는. 근데 성관계를 하면 알걸요. 성관계하면 들어갈 때 다른 애가 이미 있으니까 네, 관계할 때 뭔가 그만큼 사이즈가 안 되는 친구들은 그것도 모르잖아요 이렇게. 아니 그 정도까지 크기는 아. 돼요 생일컵이. 아 진짜요? 네, 아. 그 정도는 됩니다. 아 제가 걱정하는 건 아닌 거죠. 네. 그러니까 본인 예, 여기서 가장 같아요. 중요한 게 그 하루 정도 하루 정도는 괜찮아요. 있어요. 하루 네네. 정도는 괜찮고요. 네네. 24시간은 안 넘기는 게 좋습니다. 네, 다음 날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냄새가 엄청나게 날 거예요. 아, 그래서 아. 모를 수가 없어요. 아, 그렇구나. 네, 이 냄새가 뭐지? 내 몸에서 나는데 약간 이렇게 될 수 있어서 다음 네네. 날 되면은 냄새 때문에라도 본인이 알아차릴 거고요. 그래서 하루 정도까지는 사실 큰 문제는 없기는 해요. 네네. 특히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젊은 경우에는 균이 너무 많이 생겼을 때 면역력 같은 것 때문에 아기들은 안 좋을 수 있는데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은 그래도 큰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하루 정도는 괜찮습니다. 가끔 탐폰도 자기가 갖고 있는 걸 모르고 한 개 더 넣어가지고 두 개가 들어가가지고 네. 병원으로 빼러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그러면 그냥 원래 그냥 쓰던 그냥 생리대 쓰시는 게 낫겠다. 그렇죠. 예. 중심에 해도. 네,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가끔 끈이 잘 안 만져져가지고 어 없나? 이렇게 착각하고 다시 넣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아 끝에 빼낼 수 있는 에, 끈이 아니에요. 아 끈이 있어. 네, 그래서 끈을 당겨서 빼거든요. 탐포는 모르는 세계다. 어, 그러니까요. 예, 예, 예. 자, 과추형, 예, 네, 문자 왔습니다. 이미정님, 남편이 소변 보는데 찌릿한 통증이 있어서 비뇨기과 가서 검사했는데 성병인 유리아 플라즈마에 감염됐다고 부부가 함께 검사하고 약 먹으라고 했답니다. 저는 아무 증상이 없어요. 저도 검사하고 약 먹어야 하나요?라고 짧게 보내주셨는데 요거는 솔직히 제가 대답을 정확하게 할 수가 없는 게 그게 뭐예요, 근데? 아, 유리아 플라즈마라는 균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성병이라 하기도 그렇고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균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게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지? 이게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매독이다. 매독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뭐 이게 뭐 쉽게 수직 감염. 엄마가 그 있을 때 예를 들면 아기도 수직 감염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 예, 예. 이거는 성관계를 아닌데 성병이 걸린 거잖아요. 그건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 이렇게 임질이라든가 뭐 이렇게 뭐 클라미디아 뭐 마이코플라즈마 뭐 특히 그 중에 제니탈륨이라든가 그런 몇 가지는 성관계 때문에 생길 확률이 상당히 많은데 근데 이 같은 경우는 남편이잖아요. 근데 네네.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그런 게 아니면 쉽게 말하면 유리아 플라즈마 같은 경우는 뭐 호미니스도 있고 유리아 리티쿰이가 몇 개 있는데 증상이 없을 때는 원래 상재균을 있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네네. 그래서 약간 애매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정말로 네. 저도 궁금한 게 유리아 네. 플라즈마로 이런 소변 볼 때 찌릿한 증상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제가 네. 그래서 정답을 못 드리는 게 이 네. 찌릿한 통증이 있는 게 이게 아니고 다른 원인, 그러면 전립선염이라든가 일시적인 다른 원인인데 까마귀 날자 유리아 플라즈마 걸린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검사했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네. 그냥 검사했는데 유리아 플라즈마 나올 수가 있는데. 자기가 좀 불편해서 갔는데 이게 나온 거야. 그래서 뭐 의사 선생님은 이 성병일 수 있으니까 같이 약을 드세요 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네네. 이렇게만 보면 저는 이게 성병일지 아닐지도 되게 따져봐야 되는 거고 성병이 아닐 가능성이 훨씬 많긴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남편인데 이 와이프가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글을 적을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엄마 우리 남편 성병 걸려왔네 아유, 고생 많았어 하면서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좀 따져봐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걱정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예. 소변에서 아니면 네. PCR 검사에서 나오는 균들이 모든 게 다 성병이냐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유리아 플라즈마는 공생균으로 최근에는 아예 거의 다 보고 있고 아주 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치료를 아예 안 하는 균이에요. 아, 그래요? 예, 남녀가 그냥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몸에서. 만약에 제가 아까 면역이 되게 안 좋아지고 몸에 안 좋아지면 증상이 생긴다 했잖아요. 그러면 네. 얘네들도 문제가 크게 일으킬 수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치료를 해야 돼. 초등학생 1학년들 만 명이 덤비면 저도 못 이기잖아요. 결국에는.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이렇게. 그렇지만 두세 명 있으면 내가 걔들 상대가 됩니까? 내한테. 그런 개념 생각하면 돼. 네. 그런데 유리아 플라즈마가 증상이 없고 문제가 없으면 치료를 안 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찌릿한 통증이 과연 유리아 플라즈마 때 왔는지 그걸 따져봐야 되는데. 근데 그쵸? 만약에 누가 봐도 예. 이거 막 뭐도 이물질도 나오고 봐 좀 안 좋아. 근데 이게 이거 하나밖에 안 나와 아무리 검사해도. 그러면 이게 네 몸에는 이상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와이프도 한번 검사를 해보세요라고 나와볼 수는 있겠지만 그냥 이 통증만으로는 자꾸 애매할 수 있다. 네. 말이 좀 길어졌지만 병원에 다시 한번 가보셔야겠네. 그렇죠. 괜찮아요. 예예예. 예, 예. 지금 지휘하시면 예. 자 노래 한 곡 듣죠. 파파야 사랑 만들게.
자, 곽중앙자 홍성우 원장, 와이공주 김지원 원장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문자 좀 보죠. 네, 익명님입니다. 몇 년 전 산부인과 검진할 때 질이 두 개인 기형이란 걸 알았어요. 의사 선생님은 처음 관계할 때 피가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놀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가본 병원에서는 수술을 권하는데 무서워서 선뜻 수술을 못 하겠어요. 수술을 하는 게 좋을까요? 어, 보통 질이 두 개면 자궁이 두 개인 경우도 조금 더 많기는 한데요. 네네. 어쨌든 이게 질이 막이 있어요. 네. 막이 가로로 있는 사람도 있고 세로로 있는 사람도 있는데 관계가 가능했다라고 하는 걸로 봐서 제 생각엔 세로로 있는 것 같거든요. 가로로 있으면 막혀 있어가지고 네. 무조건 수술을 해야 하고 네네. 세로로 있을 때는 양쪽으로 있으니까 네. 보통은 하나가 크고 하나가 좀 작아요. 예, 예, 예. 밀려서 큰 쪽으로만 이제 관계를 하게 되거든요. 아, 주로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요. 네, 밀려나가니까 네네. 그렇게 네. 되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반대편에 있는 질 쪽에 병이 생기거나 문제가 네네. 생기는 경우에 놓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아, 한쪽 질만 놓치니까. 예, 예. 예. 그런 것 때문에 그냥 제거를 해버리는 게 앞으로 예후를 생각했을 때 좋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아도 제거를 추천을 할 것 같고 수술은 별로 큰 수술은 아니어가지고 네네. 어렵진 않아요. 그리고 질은 별로 감각이 없어요. 아까 우리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네. 큰 감각이 없기 때문에 아프지도 않으실 거예요 하고 나서. 아니 이런 그 경우들이 뭐 많아요? 흔하지는 않고요. 네. 기형이죠. 중복자궁이라고 해서 자궁 이렇게 두 개 있는 분들 중에 질도 같이 두 개가 있는 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경부도 두 개인 경우에서 자궁 경부가. 그래서 아니, 자궁 경부암 검사도 두 번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아니 그러면 그냥 문득 생각나는 건데 자궁이 네. 만약에 두 개면은 임신이 더 잘 되나요? 아니요 임신이 더 안 돼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멀쩡한 자궁이 두 개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약간 아픈 자궁 두 개가 있는 거여가지고 오히려 임신이 잘 안 되거나 조산, 유산 같은 게 더 잘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건 제거를 빨리 해야 된다. 네. 예. 근데 중간에 막이 되게 간단하게 생긴 막인가 봐요. 이렇게 그냥. 조금 사람마다 다르기는 한데 그렇게 막 큰 딱딱한 막은 아니고 그 점막 조직 같은 게 있는 거야. 예. 수술은 좀 간단하다. 네네네. 예. 자르면 됩니다. 과추형 문제 왔습니다. 네. 구땡땡님. 친구가 운동을 열심히 하면 과추도 커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추 크기는 당연히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줄로만 생각을 해서 웃기려고 그러는 줄 알았는데 친구가 야 하체 운동을 하면 열심히 하면 과추 커진다니까 진짜야. 그 친구가 운동 많이 알아서 저를 억지로 운동시키려고 뻥을 친 건지 아님 진짜인 건지 궁금합니다. 과추형 정답을 제발 알려주세요. 야 그래도 이런 친구 괜찮다. 그렇죠. 네. 운동 안 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운동시키려고. 정답은 네. 본인 운동시키기 위해서 한 거니까 열심히 운동도 하고. 네네. 아니 하체 운동해가지고 과추 커질 것 같으면 진짜 뭐 축구, 뭐 역도 뭐 이런 스포츠 선수들은 어머, 과추 내 다리가 네 개가 됐어요. 이렇게 다섯 개 되고 막 운동복이 좀 특이하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뭐 누나 네. 운동복이 특이하게 나온다. 아, 정답이네요. 네. 정답이에요. 네네네. 태권도 명인데 막 다리가 이렇게 막 문어가 되겠네 이제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운동한다고 과추가 커지면 네네.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도 건강해지는 거죠. 이게. 그래도 우리 그 과추형 말씀은 김지원 원장 말씀은 뭐냐면은 좋은 친구다. 네, 아, 그렇습니다. 네. 브랜드다. 그쵸, 운동을 시키는 거죠. 근데 그건 있을 것 같아요. 잘 일어서는 거에 아니, 그러니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하드웨어는 관계없는데 소프트웨어는 어마어마하게 좋죠. 그러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쪽으로 접근하는 운동은 추천드리지만 네네. 하드웨어가 갑자기 이렇게 뭐 이렇게 386이 586 컴퓨터 되고 그러되진 않아요. 이렇게. 갑자기 뭐 저 조그만 우산이 파라솔이 될 그렇죠. 수는 없다. 소나타지 포스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예예. 자, 김지원 원장의 문자 왔습니다. 네, 예. 2044님. 출산 후 건조증이 생겼어요. 사랑 숙제할 때는 러브젤을 쓰는데 사용해도 괜찮은 거죠? 근데 건조증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도 비슷해요. 치료법이 없나요? 아, 이게 보통 건조증이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기는 하시는데요. 사실 건조증이라는 건 폐경 후에 생기는 진단명이고 보통 이러한 관계할 때 건조해지는 거 흥분장애 그렇죠. 예요. 그러니까 흥분이 충분하게 안 돼가지고 생기는 거예요. 아닌 거죠. 그렇죠. 건조증은 일상생활에도 건조해야 돼요. 근데 보통 이런 분들은 항상 관계할 때만 건조하거든요. 그렇단 얘기는 흥분이 잘 안 된다라는 거고 아니면 너무 긴장해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긴장하면 흥분이 더 잘 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아니, 다른 의미로. 네. 근데
이런 경우는 출산 후에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부부가 오래됐고 또 아기를 보느라 힘들고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흥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생기죠. 또 익숙해지고 하다 보니까 몸도 피곤하고. 네네. 그래서 두 분이 좀 다르게 관계를 하는 게 좋죠. 좀 더 흥분될 수 있는 뭔가를 찾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해요. 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남자는 뭐 어떻게 해야지 더 매력적으로 보일까요? 과주영. 갑자기 저한테요.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익숙한 상대한테는 네. 이게 익숙하면은 이게 갑자기 장사가 없는 거예요. 부상났어요. 아니요. 부상났어. 딴 생각 없더라. 진짜 이게 근데 주시는 일 좀 데리고 와요. 근데 그 제가 늘 말하지만 한 3년 이상이 지나면 아무리 네. 예쁘고 멋있어도 거기에 대한 감흥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쵸. 근데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패턴으로 똑같은 시간에 뭐 부부 관계를 한다든가 사랑 숙제 하려고 하면 재미있겠어요, 그 인자. 맞아요. 너무 힘들잖아. 그러면 저는 항상 변화를 주고 새롭게 하고 아니면 뭐 다른 간단한 뭐 도구를 쓴다는 게 그렇게 막 남자는 뭐, 그러면 어떤 그 도구와 그 환경 변화? 아니 근데 서로 대화를 하는 거지. 야, 뭐도 혹시 그러니까 판타지 뭐, 같은 걸 물어보고 혹시 네네. 뭐 스타킹도 좋아하냐 이렇게 해보면 갑자기 이렇게 겨울철도 아니지만 어, 나 그거 별로 아닌 것 같아. 어, 나 좋아 이렇게 하면 할 수도 있는 거고 네네. 약간의 복장 같은 경우도 약간은 그냥 아 근데 나쁜 뜻이 아니잖아. 약간 네네. 그런 복장 같은 것도 있으면 네네. 맞춰볼 수도 있다는 걸 그렇게 변신을 주고 그다음에 꼭 장소도 집 말고 뭐 그, 결혼했지만 뭐 모텔 간다던가 네네. 뭐 맞아요. 첫사랑 우리 옛날에 5년 전 만났을 때 그 뭐 모텔을 찾아가 본다던가 그런 식으로 좀 새로운 장소 그렇게 해야지 또 거기에 많은 또 흥분도가 생기는 거지. 어떻게 똑같은 진짜 백종원이 요리해줘도 그분 와이프는 밥 잘 먹나 근데. 갑자기요. 아니 똑같은 거 먹어도 지겹잖아요. 맞아요. 질려요. 질려서 어쩔 수가 없어요. 없어요 진짜. 네. 그래서 뭔가 판타지나던가 네네. 항상 생각해왔던 뭔가를 조금씩 변화를 주는 거는 너무 필요하고. 네네. 근데 또 그렇게 못할 때가 있거든요. 어 그렇겠지. 네. 예. 이게 그러니까 예전에는 버튼만 누르면 딱딱 준비가 돼갖고 딱딱 이렇게 됐는데 네네. 이제는 버튼이 수동으로 바뀐 거죠. 이게 막 모터를 열심히 돌려줘야 아하, 예, 스타트가 예. 켜지는 상태인데 또 안 되니까 네네. 이럴 때 그냥 러블젤 쓰시는 게 좋아요. 윤활제가 짱입니다. 빨리 할 때는 네. 아 기승전 러블젤 아, 조만간에 우리 뭐 네. 이제 조금 있으면 광고 들을 건데 우리 네. 라디오 최초로 뭐 콘돔 광고 이런 거 들어올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맞아요. 어, 광고요. 자 광고 듣고 왔습니다. 아, 예, 자 과수왕자 와이공주 예 벌써 마칠 시간이에요. 예, 아, 몇 개 하지도 못했는데 그러니까요. 또 끝났어요. 네네. 러브젤로 끝나네요. 러브젤. 아. 그래도 러브젤이 있음에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아 그럼요. 너무 네네. 좋은 제품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아이 우린 절대 그런 거 안 씁니다. 있어요, 있어요. 그런 커플들이 있어요. 안타까워요. 네네. 그러니까 그 특히나 그 몰라 젊은 커플은 모르겠지만 약간 이렇게 폐경기 전후에 그분들은 저는 무조건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거의. 진짜 네, 그러면 무조건 훨씬 성감도 좋아질 거고 맞아요. 여성분들 불편하니까 자꾸 거부하게 되거든요. 네네. 아, 자꾸 이게 뭐 뻑뻑한데 자꾸 들이대냐고. 근데 네네네. 이런 걸 한번 경험해보면 훨씬 더 부드러운 관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두 분께서 항상 그 되게 그 감사한 얘기가 뭐냐면 이런 좋은 것들이 있는데 노하지 말아라. 아 그러니까 저는 왜 그 도구가 있는데 왜 안 써요 이렇게. 저도 이렇게 생각해요. 자 뜨겁고 핫한 성 관련 고민들 뜨거우면 지상열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화요일 게시판에 사연 질문 남겨주십시오. 선물도 뜨겁게 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에러, 에러, 에러.